블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 가겠습니다. 오토바이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토바이 쭉 가는데 앞에도 오토바이 갔고요. 아이씨, 문을 왜 꼬세요, 로? 자, 저 차가 아니 비상등도 없고 브레이크 등도 없고, 야,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겠죠? 불박 오토바이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앞에 가서 우회전할 거였대요. 100대 빵이다. 불박 오토바이에게 조금은 잘못 있다. 투표 시작. 이곳 제한속도는 한 50 정도 돼 보이죠? 오토바이가 40으로 달리고 있어도 바로 코앞에서 저렇게 문 열면 저건 못 피하겠죠? 아이고, 오토바이 잘못 있다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시네. 제가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시속 50도로에서 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시속 50도로에서 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여기 이쪽으로, 여기는 노상주차장이에요, 여기는. 요 앞에는 노상주차는 아니고 좀 불법 주차한 것 같은데, 오토바이는 이 공간도 갈 수 있죠. 아니, 여기 주차되어 있는데 여기 왜 가? 아니, 오토바이 갈 수 있죠. 자동차는 못 가도. 오토바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는데, 언제 문 열리나요? 아무런 표시 없었어요?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7m, 8m 될까요? 시속 20으로 가면 멈추죠.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뭘, 야, 이거 오토바이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시네. 다시 투표 시작. 그거 보세요. 아까 세 분 잘못 누르신 거잖아요. 오토바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요 앞에도 경찰차가 있네. 요 지구대 있나 보다. 경찰차가 여러 대 보이네요. 예. 경찰차가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덩달아서 차를 세운 것 같은데. 예. 분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90대 10. 오토바이도 10% 잘못이 있다. 오토바이도 도로 오른쪽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고 거기서 운전자나 승객들이 언제든지 하차를 해서 문을 열 것을 염두에 두어 앞을 철저히 보면서 안전운전 해야 된다. 라면서 90대 10이에요. 아이고. 변호사님, 그러면 문 열릴 것에 대비해서 천천히, 그러면 전방지를 철저히 하면서 혹시 언제든지 문이 열릴 것에 대비해서 전방을 철저히, 전방지 철저히 안전운전 해야 된다. 그거 안에서 90대 10이다? 그러면 이럴 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토바이가 비어있는 거 놔두고서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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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렇게 가나요? 한 칸 한 칸씩? 여기에 비상등이 켜 있거나,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거나, 깜빡이가 켜 있거나, 그러면은, 아, 저기 사람 타고 있구나. 혹시 문이 열릴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지나가야지.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심이 변호사님들은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의 신청하세요. 이의 신청해달라고 그러세요. 아직까지 만기가 남아있어요. 이의 만기가. 5월 19일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분심이가 90대 10이나 그냥 종료했어요. 아, 왜요? 결정문. 결정문 봤더니 아직 시간 남았어요. 아니, 5월 19일이 남아있는데 이의 신청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세요. 아유,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헤이, 아니 100대 0이 되는데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90대 10으로 끝낸 안타까운 사고 있었다고 소개하겠습니다. 에이, 참나. 100대 0입니다.